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노를 젓지 않으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의 서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회복된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망하고 그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외부적인 로마 정부의 박해는 잦아들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점차 안정을 취하며 살아갈 만해지면서 이게 사명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또 거기서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고 자기의 본능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빠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적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한 후에도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던 화려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사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이전에 살아왔던 가치관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르게 점검이 돼서 예수와 함께 그 옛사람들, 옛 가치들은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말씀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로서의 정체성, 말씀의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처음 예수를 믿는 그첫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양육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야 되고 그 가족 속에서 그이 말씀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런 지체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배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문화에서 자라온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나중에 이제 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를 보면 이미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익힌 그런 삶의 습관과 가치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예배, 봉사, 교제, 소그룹, 뭐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나의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있는 어떤 그 가치관, 그 습관을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이거를 각색을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원래 의도가 아니라 뭔가 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유추하고 판단한 하고 이해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전과 다르게 뭐 성도다운 삶을 교회당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교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분별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산 밑에서 자신들의 상상과 원하는 대로 막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제대로 분별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습관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가치를 자신이 이해한 성경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위해 던지는 그런 질문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사탄이 던지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짓된 적그리스도적인 질문 그런 그이 속임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다. 그들이 목적이 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 어제 우리 살폈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2장 28절부터 살펴보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자꾸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 정체성을 알게 해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제도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으로부터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거듭남, 그것이 우리로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걷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저절로 말씀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신의 산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바르게 살피고 온전히 살피고 빠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또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죠.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성전 중심의 뭐 종교 제사를 잘 드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가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사랑이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떠나서 나보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3장 23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신 계명과 법도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진리지만 그냥 자기의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다 품고 사는 건 아니다. 이거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되는 바른 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말고 바르게 그 영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명확하게 알게 하는 그 뜻을 그저 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좋은 관계로 살아보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조차 감추고 왜곡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축소하고 감추어서 이상하게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늘 예를 들지만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지만 이 동성애 같은 거, 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하고 고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 그대로 고집하며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용납하고 그걸 품어주는 게 사랑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계하며 알게 하는 영지주의적 주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을 거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새사람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거다라고 결단함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이 고개를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먼저 받아주셨으니까. 또는 본능적 욕심에 그래서 빠져서 영성을 잃고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 그 죄책감의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런 길로 서지 않겠다고 그 죄와 결별하고 결단하고 돌아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원래 부르셨던 열방의 제사장 된 자리, 하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지켜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항상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그런 죄를 내려놓을 생각, 내가 동성애자인데 그거를 버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죄와 더불어서 그 동성애 욕심과 더불어서 난 교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이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함께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런 현상, 이런 걸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현상은 참으로 미혹의 영에 붙들린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과거 영지주의가 고개를 들던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그런 교묘한 그런 어떤 언론으로 그 어떤 언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비비 꼬고 그 속이는 이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말씀 앞에 좀 단호하고 확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서고자 할 때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그 본의 아니게 자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또 자꾸 이제 법적인 잣대만 이제 들이댐으로 해서 자칫 사람을 향한 사랑조차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동성애에 대한 이 성경적 분명한 정의를 죄라고 말할 때 자칫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조차 죄덩어리로 뭐 구제불능으로 취급해버리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그 죄와 버려서 안 될 죄인까지 버리려는 그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사명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고 죄인을 정죄하기만 하고 회개 자리로 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확실한 기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리고 바르게 그 뜻을 적용해야 되지만 그 뜻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해감에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말하는 분별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충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나온 위조지폐를 우리가 다 외우고 알 수 있다고 해도 또다시 새로운 위조품들은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언제까지 그 위조지폐들을 다 외우고 그걸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위조지폐를 외우는 것보다 지폐의 원본을 바르고 확실하게 알면 앞으로 어떤 뭐 새로운 위조지폐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판을 쳐도 바르게 분별하고 원본을 찾아내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확실히 알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진리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4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의 참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걸 또 말하죠.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죄에 대한 단호함을 버리지 않되 죄인을 사랑으로 대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그 원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계명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것이 성도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과의 동행,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과 힘이 되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동행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살피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엔진이 꺼진 상태로 있다면 표류하는 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새 사람답게 살고자 부지런히 노를 젓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저들과 함께 흘러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세상과 더불어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으면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아서 그 자리에 넘어지는 것처럼 저절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세상과 같이 넘어지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약속과 규례를 따라 이 세상에서 경주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와 논리에 휩쓸려 성경보다 저들의 주장이 옳다고 외치게 될 겁니다. 교회와 목사들이 나서서 동성애자를 교회에 받아들이려는 것이 그 죄악의 무서움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들로부터 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동성애라는 죄악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주 무서운 것이 되고 말겠죠. 예수를 믿겠노라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건강한 상임이 있는 삶이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그 죄를 품고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노를 저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 풍파에 휩쓸려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믿기만 하면 구름 타고 홍해도 건너고 구름 타고 가나안도 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사명의 그 턱까지 그저 하나님께 미루는 기도를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나 대신 보내려고 했던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삶의 턱 곳곳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힘써서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 힘쓰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 되는 것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고선 모든 사명에 더해서 주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써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